배우 이병헌 씨가 자신을 공갈 협박한 여성 두 명, 걸그룹 멤버 다희와 또 모델 이모 씨로 밝혀졌죠. 이 여성 두 명에 대해서 결코 합의할 뜻이 없음을 밝혔습니다. 이들은 이병헌 씨의 음담패설 동영상을 인터넷에 유포하겠다면서 50억 원을 공갈 협박한 혐의로 구속이 된 상태인데요. 술기운에 음담패설을 한 이병헌 씨. 그런데요, 경찰은 음담패설 수위가 높지 않다고 밝혔지만 일부 누리꾼들은 정말 가벼운 농담이었는지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음담패설도 문제이지만 이렇게 사생활이 담긴 동영상을 공개하겠다면서 공갈 협박한 죄도 역시 가볍지는 않은 것 같네요. 오늘은 이병헌에 대한 누리꾼들의 반응을 중국어로 알아봅니다. 첫 번째 표현입니다. 他说的不是性骚扰吗? 他说的不是性骚扰吗? 他, 그, 说的, 말한 것, 不是, 뭐뭐가 아니다, 性骚扰, 성희롱, 마, 의문을 나타내는 어기조사죠. 붙여서, 他说的不是性骚扰吗? 그가 말한 것은 성희롱이 아니야. 두 번째 표현입니다. 他的老婆还没有任何反应。他的老婆还没有任何反应。 他的, 그의, 老婆, 아내, 还, 아직, 여전히, 没有, 없다, 任何, 아무런, 反应, 반응. 붙여서, 他的老婆还没有任何反应。 그의 아내는 아직 아무런 반응이 없어. 세 번째 표현입니다. 事情变得麻烦了。事情变得麻烦了。事情, 일, 变, 변하다, 더, 정도를 나타내는 부호입니다. 麻烦, 번거롭다, 귀찮다. 러, 변화를 나타내는 조사죠. 붙여서 事情变得麻烦了. 일이 번거롭게 됐어. 일이 시끄럽게 됐어. 오늘의 단어입니다. 性骚扰, 性骚扰, 老婆, 老婆, 反应, 反应, 麻烦, 麻烦. 오늘의 퀴즈입니다. 이병헌 씨는 협박 여성들과 더 이상 합의할 생각이 없다고 밝혔는데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지켜봐야 되겠네요. 팬들이 더 이상 실망하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일이 시끄럽게 됐어. 실칭 变得麻烦了. 이 표현 꼭 기억하시고 저희는 다음 시간에 뵐게요. 짜잔!